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로특강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20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좋은 만남은 좋은 태도에서부터 나온다고 벌써 이렇게 또 많이 시간 약속 지켜주고 들어와주신 우리 친구분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원래 이제 수업이 AI 코딩을 활용한 청소년 창의 개발단 수업이잖아요. 8월 마지막 시간을 특별하게 진로특강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선생님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출석 체크도 하고, 또 수업 시스템이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께 오늘 수업 링크뿐만이 아니라 잼보드 링크를 공유해드렸어요. 아주 우리 수업 주제랑도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공동 작업 플랫폼이거든요. 이 잼보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공유를 하면서 진로특강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먼저 출석을 부르고 나서 선생님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목소리 그리고 얼굴 잘 보이신다면 채팅창에 이응 이응 하나 남겨주세요. 선생님 목소리, 얼굴 모두 잘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이응 이응. 고맙습니다. 이걸로 출석 체크 한번 가볼게요. 네, 우재 들어왔고, 은주 반가워요. 은수, 민건이, 그리고 서린이, 서린이 외국 살다 왔나요? 성이 뒤쪽에 있네요. 서린배. 그리고 철순이, 승찬, 민철, 수환이, 지원이, 동기까지, 와줬네요. 네, 동기의 출석 체크로 선생님 동기부여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잼보드 링크 채팅창에 보낼 수 있냐고요? 요거 링크, 선생님 공유 될까요? 아, 제가 할수 있겠다. 요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 우리 우재가 요청하니까, 근데, 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 YNJ 학생인가요? YNJ는 우리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학생이신가요? 아, 팀장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또 심쿵했네요. 또 학생이 학생한테 알려준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감동 스토리 만든 거였고요. 여러분, 링크 지금 이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름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여러분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저희 서초구 양재내고 교육지원센터에서 우리 김현우 선생님께서 여러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한따마따 움직여가지고, 예, 표도 만들어주시고, 중간중간에 오늘 타로도 있고, 메모할 게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주면서 여러분 데이터가 되니까 나중에, 나는 진로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데 흥미가 있었어.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갈수 있는 메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메모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4주차 수업 때는 결과물로 만들어낼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수집하는 단계다. 소스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사실 오늘 선생님이 진로특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실 강사 선생님이 옆에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먼저 저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으로서 여러분처럼 참가자 입장으로 선생님께 이것저것 좀 엉뚱하게도 많이 물어보고, 같이 저도 타로도 해보고 메모도 해보고 하면서 재밌게 수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지만, 우리 정말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원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만날 수 없어서 하는 거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 속에 계속 긍정을 찾아내다 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뿜뿜뿜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잼보드도 쓸수 있고 다양한 걸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 수업 진행에 키186, 발사이즈 300을 가진 왕발 MC 신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짝짝짝 한번 해줘요. 예. 아, 우재, 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목소리 잘 들리죠? 우리, 승우 마이크 열고 싶어서 소리 없나요? 한 거예요? 선생님, 어쨌든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있으니까 짝짝짝 해준 걸로 알고 있을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녹화와 함께 진행이 되고요. 안내를 해드리면,
2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45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45분에서 약 100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양재내고 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아이디로도 보이시죠? 10명이 미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원래는 요즘 모임 할 때 마스크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나오시는 분, 선생님이나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실 수도 있고 벗을 수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재 맞아요. 선생님 키가 86이에요. 네. 아, 자꾸 이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알아서 한번 일어나 줄게요. 예. 일어나 가지고 예. 선생님 키 86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발은 예, 발 사이즈 300 맞아요. 예. 대단한데요? 첫 시작부터 나를 일어나게 만들었어. 첫 시작부터 저를 일어나게 한 그 원격 수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두 달 차 원격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우재의 그런 시도 어떤 선생님에 대한 그 어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될 수업 주제는요. 진로 특강인데 3회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잖아요. 흥미예요, 흥미. 우리를 흥미의 세계로 이끌어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PPT 화면 보이시죠? 고지영 선생님 모셔볼 텐데 여러분이 눈을 활짝 뜨고 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면에 그림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풍경, 뭐 집 이런 게 있는데 네, 보이시죠? 저기 전봇대 위에 보시면요. 참새가 몇 마리 있어요. 세 마리가 있네요. 근데 화면에서 참새 말고도 동물이 있습니다. 지민아, 동우가 네, 참새 말고도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동물을 찾아내 주세요. 여러분의 관찰력과 통찰력 퀴즈. 거북이? 승찬아, 거북이가 어디 보여? 거북이가, 아, 이거, 나 이거 살짝 거북이로 보이네. 여기 이거, 마우스 보이나요? 이게 지붕 위에 거북이처럼, 이거 민들레인가요? 아, 이거 민들레 옆에 거북이처럼 보여요. 와우! 정답이 나왔습니다. 서린이가 맞춰줬어요, 선생님. 서린이가, 맞네요, 맞네요. 우재가 먼저 찾았네. 마리수를 맞춰버렸습니다. 굉장히 첫 시도가 좋아요. 역시 저를 일으킨 데 이유가 있었어요. 예, 우재야, 예, 맞아요. 예, 고양이 두 마리가 여기 딱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좋아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선생님을 맞이하고 또 수업을 듣다 보면은 더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꿈과 연결되는 그 사다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중간에 또 사다리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 사다리 있죠? 네, 있죠. 예. 네. 확실히 있어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와 진로특강 흥미로 빠지게 해주실 우리 선생님 고지영 선생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저도 많이 설레요. 네. 근데 솔직히 선생님 저랑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리액션을 잘 안 해주면 어떡하냐. 많이 걱정했죠. 원격 수업인데 되게 네. 잘해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시청자 100명 넘은 것보다 네. 지금 여기에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학생들 너무 반갑고요. 저는 그 안타깝게 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 좀 양해해 주시고. 그 PT상의 사진하고 동일인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 상황. 기쁜 뜻이 있었네요, 선생님. 네. 오늘 어쨌든 저희도 네. 아직까지 이제 진로를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아, 네. 네, 어렵네요, 말이. 네. 어쨌든 선생님의 또 보이지 않는 매력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네. 네. 같이 재밌는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승찬이가 지금 캡처를 떴는데. 네, 누구를 아니, 지금 물론 열어보지 않을게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이 등장하자마자 캡처를 떴다는 거. 네. 예, 예. 어느 정도. 아, 저를 뜬 거구나. 아, 우리 승찬이가 거북이 의혹. 거북이? 예, 승찬이는 아직까지 거북이의 미련을 못 버렸어요. 아, 어떡해. 예, 우리 거북이가 있는지 네.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낱낱이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예, 거북아 나와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볼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나의 진로 스토리를 찾자라고 이렇게 대제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4회차 수업으로 진로 특강을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해서 11월까지 만나게 될 텐데요. 네. 대제목은 나의 진로 이야기를 찾는 건데, 이제 꿈을 찾는데, 네. 진로를 찾는데, 네.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는 게 중요할까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달았는데, 네.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는 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일 텐데요. 그 행위가 쭉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나를 설레게 했으면 좋겠고, 네. 그 행위 속에서 내가 잘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려면 결국은 내 삶에 유사한 것들이 진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진로 스토리, 진로 이야기를 두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재미있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행복한 삶을 갖고 행복한 직업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좋아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것들, 잘하고 싶은 것들, 막 재미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꿈이랑 얼마나 연결될지 오늘 기대를 갖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개비가 나왔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흥미, 성격, 적성, 가치관 중에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1번부터 하겠죠. 네. 번호가 이미 1번이라고 쓰여 있어서. 오늘 네. 한 단계 한 단계 가보는 거군요. 네. 네. 흥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이걸 조금 더 풀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잼보드에 지금 메모하는 거죠? 예. 이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우리 저기 재준이가 쓰고 있는 거 예, 다 보입니다. 수아니 민철이 페이지 다 보여서 선생님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지 볼 거고 이거 오늘 수업 끝나면요. 미리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의 그 다 작성한 잼보드를 사본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네.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람개비를 또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치되는 어떤 자기의 성격, 적성, 가치관이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바람개비로 마지막 탔을 때 만들어보면 네 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바람개비가 돼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한번 날려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개비 재료가 우리 4회차 때 준비되면 좋겠지만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정 안 되면 그냥 A4용지로 또 비행기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펠러의 첫 번째 날개가 되어줄 네. 흥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네.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 있겠죠? 네. 조금 쉬운 단어로 제가 풀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흥미는 그냥 재미있는 거 먼저 넘어갔네. 네네. 예, 재미있는 거, 왠지 내 마음을 끄는 거, 관심이 가는 거, 이런 걸 흥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성격이라는 건 좀 더 근원적인 거여서 네. 네. 성격은 좀 더 타고난 한 개인의 고유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고유한이라는 것이 좀 타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좀 자연스럽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그런 좀 더 근원적인 어떤 무의식적 그런 선택의 이유가 성격이라고 성격 타고난 네. 거네요. 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태어난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쉽죠. 아 네. 유전 같은 건가 봐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부모님의 영향 네. 네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적성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은 잘하는 거 또는 네. 그냥 그다음 내가 막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냥 좀 쉬운 거 여러분들 공부 그러니까 교과목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교과목 예 과목 중에 조금만 하면 그냥 점수 팍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아마 좀 더 쉽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점수와 상관없이 좀 재미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흥미일 거고 네.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있다라면 그게 이제 성격일 거고요. 예,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재미와 상관없이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이제 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가치관은 우리가 보통 가치관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들, 기준들, 네, 네,
그리고 내가 꼭 반드시 잃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 진로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의 기준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찾아간다, 쌓아간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네 개의 특성으로 네.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로라는 게 이제 결국은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인데 네. 그런 게 재미있고 쉬우면서도 잘하면서도 하고 싶은 게 됐을 때 네. 만족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러겠죠.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무작정 어떤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흥미가 있냐, 이게 나랑 성격이 맞느냐, 네. 적성과 가치관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질문 좀 네, 선생님 질문 주세요. 선생님은 재미있는 것,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약 드린다면 떠오르는 것. 재미있는 거요? 네. 저는 비트박스. 아하. 네, 저 리듬 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하. 막 춤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음악으로 나를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시켜주시지 않죠? 아. 근데 그냥 별로 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진도를 빼야 돼. 이거 아, 진도를 빼야 되구나. 네, 살짝도 제가 긴장해가지고. 저는 또 지금 개인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 그럼 한번 예. 예. 아무튼 준비한 김에 예. 한번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하는 분위기는 그냥 안 할래요. 들어보고 싶죠 학생들. 아예 설마 비트박스 별로 들어보고 못해요. 들어보고 싶을 텐데. 예, 저는 근데 이렇게 음악이랑 같이 노는 거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들어보고 싶대잖아요. 네. 와. 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 예. 예. 네. 그럼... 아, 선생님 리액션은 별로 안 좋으신데.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침은 안 튀겼죠? 아, 그럼요, 선생님. 아, 네, 안 튀깁니다. 튀기지 않고요, 이게 미스트예요. 아, 그렇죠? 네, 저한테 돌아옵니다. 네. 네, 저 이런 거 리듬 타는 건 좋아하고 네.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막 춤 막 만들 기획하고 막 편집하고 아하. 이런 거 저는 막 할 때 막 재미를 막 느껴요, 선생님. 와, 예체능 계열 그쪽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네. 나는 무엇을 재미있어 할까. 근데 저는 완전히 신 선생님과 달라. 어떤 건데? 원리를 꼬박꼬박 따져보는 거.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 선생님은 지금 원리를 따지신다고 했으니까 네. 아니, 굳이 왜 여기서 비트박스를 왜 하지? 아니. 그런 거. 저 박자의 시간 간극의 차이는 뭘까? 막 이렇게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이게 비트박스를 하는데 시간 간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대. 이게 네. 하는데 그 안에 과정이 중요하구나. 그런 게 궁금해. 아, 그렇군요. 네, 간격을 어떻게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흡입력이 있는 박스 박자가 될까? 예, 예. 아,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불어 살아야 되고 팀이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하. 제 옆에서 그런 거를 말해주고 서포트 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하. 제가 더 훌륭한 결과를 낼 것 같거든요. 오. 예. 네. 훌륭한 결과. 선생님, 저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면서 흥미를 또 찾아볼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저는 왜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저는 성격이 쉬운 거 자연스러운 게 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거 네. 를 제가 굳이 꼽아 봤는데 네. 신 선생님 너무 다르다. 아, 진짜요? 저는 신중한 거. 신중한 거. 조용한 거. 네. 라고 내가 왜 꼽았을까? 그래서 아, 저희를 이렇게 후회돼. 저희를 이렇게 둘이 붙여놨나 봐요. 네,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 신 선생님 거 들어보고 나서 바꿀래. 네. 네. 아, 명랑 쾌활. 아, 명랑 쾌활. 바꿔보고 싶어요. 아, 그럼 선생님 말씀 너무 잘 주셨는데 네. 내가 갖고 난 타고난 기질이 있는 거고 네.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한테 보여지고 싶은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짝 가치관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가치관. 예. 그래서 연결되는구나. 예, 함께 좀 인정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싶어 이런 가치 때문에 그 인정 잘하고 싶다. 네, 잘하고 잘하고 싶다. 싶다에 왜 잘하고 싶다를 꼽았을까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거기에 혹시 어떤 가치관이 영향을 끼쳐서 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 가치관이 네.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분석하는 걸 좋아하시고 네. 거기에서 네. 또 그 쾌감을 느끼고 그쵸. 그러신 거구나. 네.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 그런 것도 가치관이 되나요? 인정. 아, 그럼요. 아. 사회적 인정. 네, 그것도 가치가 우리
네 번째 시간에 같이 간 할 거지만 네. 그때도 그 타인의 어떤 인정, 네. 그 다음에 성취 이런 가치관하고 네. 가치관 요인으로 묶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우리가 잼보드에다가요 메모장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에서 네. 흥미부터 가치관까지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나씩이라도 적어보면 넘어가면 어떨까요? 아, 학생들이요? 네. 너무 좋죠. 저희들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도 적어보면 네. 나중에 저걸 취합해보면 이제 결과를 볼 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잼보드 여러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잼보드를 PC에 켜놓고 보면은 여러분 웹캠으로도 나와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 들으면서 잼보드에다가 메모를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그 잼보드를 써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우리 첫 번째 메모가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우는 지우기가 있고요. 네. 스티커 메모라고 해서 포스트잇이 있는데 이걸로 쓰게 되면은 텍스트 입력이 가능해요. 아. 한글 인식이 가능해서 메모장으로 쓰셔도 괜찮으니까. PC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PC로 그래서 오늘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목소리도 좀 원활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스마트폰으로 따로 접속을 하셔갖고 한쪽에 두고 선생님 얼굴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PC로는 잼보드 켜놓으면은 오늘 완벽한 수업 컨디션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개씩 적어주세요. 네. 지금 뭐 여러분 조금 적고 있는지 좀 볼까요? 어떻게 누가 적고 있을까요? 네. 네. 메모장에다가 여러분 좀 적어주세요. 메모장에다가 우리 1 흥미, 2 성격, 3 적성, 5 4 가치관에서 잼보드에다가 들어왔으면 네. 적어주세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 아무거나. 아,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목 이름으로 얘기해도 돼요. 재미있는 과목. 재미있는 과목명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쉽겠다. 네. 네. 흥미 해놓고는 재미있는 과목, 성격하고는 그냥 쉬운 과목. 아, 지금 우리 현우가 물어봐 줬는데, 선생님 나중에 들어와서 우리 현우가 못 봤나 봐요. 자, 지금 우리 줌 링크로 줌 채팅창으로 제가 잼보드 링크를 띄워드렸는데 오늘 수업을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잼보드를 PC로 열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저기 구글로 들어가 주세요. 구글로 들어가야 호환이 잘 되거든요. 구글에서 만든 잼보드 플랫폼이라서 이게 서로 작업하는 걸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만들어놨는데 20페이지까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이 20명이라서 여러분 페이지를 이름으로 다 친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기 이름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자기 이름 페이지에 이동을 하셔가지고 그 페이지 위에다가 이제 메모를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적든 상관없습니다. 마구마구 적어놓은 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아까 바람개비 만들어보자고 네, 했죠. 네. 네, 그런 재료를 써볼 거니까 네, 메모에다가 우리 지금 PPT 화면에 떠있는 거 있죠? 내가 재밌어하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잼보드라는 거를 이제 처음 경험해봐서 재밌어서 우리 재준이도 지금 마음껏 낙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처음 만나게 되면 네. 꼬집어 보고 싶고 그러니까 건드려 보고 싶고 옮겨도 놓고 지금 난리 났네 재준이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잘 적어주세요. 여러분 메모장을 사용을 해주세요. 메모장을. 네. 옆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적는 게 조금 쉽지 않으면 과목 이름으로 쓰세요. 과목. 우리 지민이 잘 적었네. 이렇게 됐어. 와, 지민이 되게 잘 적었다. 색깔도 넣어서. 포스트잇을 사용한 거죠.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거구나. 네. 와우. 지민 여러분. 학생은 미술 잘하겠다. 네. 지민이가 예술이나 이런 쪽에 관심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흥미가. 네. 과목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걸 잘 적어주셨네요. 국어, 수학 읽어도 되나? 지민님 읽어도 돼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다 페이지가 공유가 되니까 네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은주가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되냐고 했는데 네 나갔다 오세요. 네, 나갔다 오시고 대신 선생님이 이거 초대 금방 받아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을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출석을 이걸 잘
들어와서 수업하고 있는 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끝까지 참여했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젠보드도 결과물로 남기 때문에 예쁘게 잘 적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사찰시 때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우리 딱 보니까 학생 여러분이 젠보드랑 친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네, 지금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 재준이 재준이는 이거 완전 젠보드가 다 없어졌는데 컨트롤 Z 누르세요. 컨트롤 Z 누르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예요. 뒤로 페이지 보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수업 내용 계속 들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저희가 4일차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한번 키워드 주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네. 훑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흥미있게 가기 위해서 직업에 대해서 몇 가지 재밌는 퀴즈를 좀 준비해 주셨다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 모두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재밌는 퍼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자, 보시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로세로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 단어들을 방향이나 이건 상관없이 연결만 되면 돼요. 연결만 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도 되고요. 대각선, 거슬리는 대각선도 상관없어요. 네, 아, 대각선으로도 있고요? 네네. 위아래 대각선 글자만 쭉 연결해서 어떤 직업명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이는 직업 족족 채팅창에 좀 써줄 수 있어요? 오, 예, 그렇지. 영양사, 경호원, 예. 네, 그리고 공지 드릴게요. 여러분 나갔다 들어올 친구 나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일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젠보드 때문에 호환이 안 되나 봐요. 아~ 젠보드를 먼저 맞춰놓고 줌을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서 아~ 예, 나가도 들어와도 됩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해도 초대 바로 받아드릴게요. 네.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막 채팅창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검사, 지금 참여도가 장난 아니에요. 영양사. 예. 돌발 퀴즈 하나. 돌발 퀴즈. 네, 일곱 글자로 가장 긴 직업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찾아내는지. 선생님, 근데 여기에 네. 지금 직업 대략 몇 개 정도 있어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대략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네, 두 자리예요. 여러분 직업 몇 개 정도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네. 대략 직업이 엄청 많다고 하니까 막 20개 넘게 있겠죠? 네. 38개, 와우! 뭐 37개, 빠르다. 8개 막 했는데, 네. 와우, 대박이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네. 이 수많은 직업 중에 또 코너 속의 코너로 퀴즈를 하나 더 내주신 게, 네. 많은 직업 중에 7글자가 가장 되는. 가장 긴 직업명. 가장 긴 직업. 예, 네, 7글자가 있어요. 7글자가 있어요? 네. 자, 7글자를 찾는 학생은 누굴까요? 와우, 찾았어. 찾았어요? 벌써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까 위에 나왔는데. 아, 오늘 서초구에서 엘리트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못 찾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와우, 찾네요. 여러분, 네, 찾네요. 저희가 그런 네네. 얘기 들었잖아요. 네, 학교에서 대표들이 또 와서 하는 거다. 여러분, 학교, 역시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와우, 예, 예. 자, 지금. 답 나왔어요.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또 나중에 눈치 게임으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니컬 라이터를 네. 포함해서 어떤 직업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이렇게 38개가. 와. 선생님 근데 저 지금 소름 돌려 그래요. 네. 아까 개수 맞추라고 나왔어요. 했는데 예. 38개 맞췄어요. 37개. 어떻게 셌는지 37개 맞췄어요. 와, 이거 네. 하나 선생님, 차이긴 하지만 누구랑 지민이었어요. 지민이랑 권지민이. 어떤 관계 되시는 거예요? 아무 관계. 앞으로 친해질 관계. 앞으로 친해질 관계예요? 네. 아, 저 지민이한테 미리 정답을 알려준 줄 알았잖아요. 학교에서 봤대요. 아, 나아졌구나. 이것도 칭찬할 만하다. 선행학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봐버렸다. 예. 그러니까 예습의 중요성을 또 한번 볼 수가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7글자 이제 또 직업 퀴즈 나와서 알려주셨는데 테크니컬 라이터 어떤 직업입니까? 라이터니까 글을 쓰는 작가인데요. 작가. 특정 글만 쓰시는 작가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국 씨라고 혹시 아시나? 고도원 씨 이런 분들이 네. 청와대에서 연설문만 썼던 작업 작가들이시거든요. 아, 연설문을 쓰는 작가분이세요? 연설문만 썼다는 작가. 우와. 네. 그리고 제품의 매뉴얼만 쓰는 작가. 이런 분들이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니컬이 어떤 뭐 와우. 기술력 이런 것 같은데 그거의 전문성을 가진 작가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매뉴얼만 쓰는 작가, 연설문만 쓰는 쓰는 작가, 작가, 예, 매력 특정 있다. 글만 쓰는 작가. 혹시 우리 신 선생님은 특정 글만 써라라고 한다면 어떤 글을 좀 써보고 싶으세요? 저는 에세이요. 에세이만 쓰고 싶어요. 왜요? 이게 형식이 없는 글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형식을 띄워놓고 싶다, 형식을 파괴하고 싶다. 저는 그런 정돈된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세이라는 걸 선택했으니까, 네. 그 안에서 그냥 막 쓰고 네, 싶은데, 질문이 질문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네. 네. 변리사가 뭔가요, 변리사, 선생님? 네.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을 유지하는데, 지키는데, 예, 도와주는, 그러니까 변호사랑 살짝 비슷한 직업이거든요. 아, 변호사는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고, 네. 어떤 저거는 변리사는 사람이 아닌 예, 상품의 어떤 저작권 이런 예, 거요?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런 저작권, 특허권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변리사. 변리사다. 어느 이해가 쏙쏙됩니다. 네. 그리고 또 브루마스터는 뭔가요? 브루마스터 양조 기술자라고 우리 또 우재님이 비슷해요. 양조 수제 기술자? 맥주 아, 수제 예, 맥주. 제조하시는 분. 아, 브루마스터랑 친해지고 싶네요. 네, 수제 맥주를 만드는 사람. 네. 그리고 아까 테크니컬 라이터 얘기 나와서 선생님 전에 에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제는요, 싱글벙글을 쓰고 싶다는데, 이거 라디오 작가 말하는 건가? 그런가? 싱글벙글 쇼 있잖아요. 예. 네. 우재님 그래요? 네, 우리 너무 궁금하다. 우제 학생은 싱글벙글을 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맞나요?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은 건가요? 라디오 작가는 이제 구성 작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건. 아. 아니, 근데 이건 지원님이. 네네. 아, 글 중에, 글! 많은 글 중에 저는 싱글, 벙글을 쓰고 싶어요. 벙글. 와우! 정말 야, 재밌다. 진짜.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정말 재밌다. 정말 재밌다. 와우. 배꼽을 찢어버리셨다. 와, 노트북을,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어서 노트북을 덮을 뻔했어요. 노트북을, 아이쿠, 못 뽑네. 노트북 덮을 뻔했다. 그 정도의 와, 정말 싱글벙글. 핵폭탄급 재미였습니다. 네. 그 싱글벙글. 다음에 또 아까 직업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직업이 저 네. 사이처죠. 사이처. 네. 사이처 뭡니까? 네. 사이버 티처의 줄임말이어서. 사이버 티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상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이처인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사이처 분들이 많은 어떤 이제 역할들을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사이처일 사이처죠. 수 있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직업이 많이 이제, 사이처가 될수 부각되는 직업일 있겠군요. 거고, 그 네. 다음에, 아쿠아리스트는 쇼다이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 이제 다이버들이 이제 안에서, 수족관 안에서 쇼 하시는 분들이 아쿠아리스트, 신기하다. 쇼다이버. 멋진 예. 직업이네요. 네. 보셨어요? 아쿠아리스트요? 네. 저 그냥 저런 데서 왔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TV에서.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저도 못 봤고요. 예. 그 다음에 네이미스트. 네이미스트 뭐죠? 이거 저는 선생님 좀 맞춰볼래요. 네. 네이미스트는, 조금, 친절한 피부 관리사 같아요. 아, 피부가 어디서 피부 친절한, 미스트? 예, 네, 친절한 피부 관리사. 왜 그런 거 있죠? 코디 분들이, 연예인들 이러고 있으면, 코디 분들이 와서 막, 잠깐 쉬는 시간에 미스트 같은 거막 뿌려주고 하잖아요. 미스트에 꽂히셔가지고, 꽂아주시는데, 이런 네. 거죠. 자, 여기 잠깐 촉촉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고 간다고. 네이미스트. 네. 네이. 신 선생님, 네. 승찬이 벌써 아, 네. 장면가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네이 미스트. 네, 네, 미스트가 아니면. 네, 지금 가요. 네이 미스트. 네이 미스트. 이거. 이렇게 한번 해석도 너무 네. 재밌네. 네. 아니,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선생님. 파랑 아이고, 너무 정말 재밌네. 재밌었다. 네. 저기, 뭐야, 네이 미스트는 장면가 아니냐고. 지금 맞아요. 장면가예요? 네. 아, 이거 좀 서양적으로 풀었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보통 이제 네일 아티스트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네 미스트 이렇게는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잘못된 정보 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에서 장면가라고 생각하면 와, 되겠네요. 네. 네이미스는 장면가, 장면가. 이름을 짓는 사람. 네. 그래서. 그래서 왜 브랜드 이름, 뭐 상품 이름, 네. 이런 걸 만드는 아!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쪽에서 뭐 차, 미술, 이런 것도 아주 아, 유명한, 예. 그렇군요. 네.
아니, 예를 든 게 수많은 그런 분들이 그러게요, 제가 참여제를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블루마스터를 아까 보더니 그럴 수 있습니다. 수제 맥주에 꽂혀가지고 네, 꽂혀가지고 갑자기 참이슬로 가버렸네. 연관성이 있었어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네. 상표 같은 거 이름 짓는 거라고 좀 잘 해석을 지민이가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저 모르는 것도 검색해가지고 알아보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장제사는요 네. 말굽에 박는 편자를 만드는 편자, 직업. 편자, 말발굽 편자. 비슷한 거. 어, 네. 이거 맞아요, 선생님? 와우. 이거 맞아요? 장제사? 저는, 예, 저는 장의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맞을 거예요. 아, 예, 장제사. 예. 어, 예, 맞아요. 장제사는 와우. 말굽에 박는 편자를 만드는 지금은 직업이라고. 없는 직업이긴 한데 아, 어. 저기 경마장? 경마장 하면 있을 수 있겠다. 아, 아, 그 말들이 맞네요. 이제 뛰어 달리는 곳이 경마장이니까. 예, 말굽 보호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아.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와, 그 중에도 뭐 검술사, 사제, 정원사 아. 다양한 직업들이 있군요. 네, 우리 유재학생은 네. 너무 눈에 띈다. 네, 이제 잘 어울려주고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에 오늘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서 아주 오늘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묻어갑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재밌게 수업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직업 찾기에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네. 우리가 또 이 안에 있는 직업들이나 또 미래 직업에 대해서 네. 흥미를 갖고 지글로 수업 듣다 보면 직업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선생님, 그럼 다시 한번 주제에 넘어와서요. 네, 오늘 시작이 흥미, 네.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또 네. 다른 표현은 이제 재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것. 네. 아, 근데 이 재밌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네. 네, 부러워요. 네네. 네, 우리쯤 되면 재미있는 게 점점 줄어서 좀 네. 슬퍼지는데.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재미있는 걸 같이 쳐다보면 되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많이 주저했거든요.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원격 강의를. 네. 물론, 이제 학생, 대학생들 대상으로 원격 강의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서초구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할까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네. 오늘 한 시간 넘게 하면서 네. 아, 재미 생겼어요. 재밌었죠, 선생님. 네, 흥미 생겼어요. 지금 벌써 한 시간 이상한 것 같으시죠? 네. 한 시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그만큼 체감 시간이 된다는 건 즐거우시다는 거. 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제 재밌는 거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이 크레파스랑 공을 띄워주셨다는 거는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두 그림을 갖고 온 건 여러분들 이제 흥미가 뭘까, 끌리는 게 뭘까를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네. 크레파스 아니면 공. 예, 여러분들 채팅창에 아 그렇지 공. 예. 자, 여러분 채팅 쉽게 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1번은 크레파스, 2번은 공입니다. 아,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에서 오늘 수업 들어왔는데 20명의 학생들은 과연 어떤 흥미를 더 끌릴까? 네. 여러분 1번, 2번 채팅창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제 1번이 1번이 크레파스, 크레파스, 2번이 아, 공. 자, 왼쪽이 크레파스 1번, 오른쪽이 공 2번입니다. 저는 크레파스인데. 크레파스예요. 아, 선생님은 공이겠지? 전 공이에요. 네. 왜냐면 오늘 컨셉을 우리 다르게 가기로 했잖아요. 아, 네. 아니, 저는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해서 네. 이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직관하는 게 또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 선생님 손흥민 선수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비슷하다 3번, 안 비슷하다 4번. 네, 찍어봅시다. 오, 아,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 아, 3.5는 뭐야? 선생님 혹시 뭐 진행 꿈나무세요? 진행.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사과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만 치세요. 알겠어요. 바로 도배를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러분들의 성향을 오늘 우리 또 첫 만남이니까 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공을 많이 올려준 친구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미적 감각보다는 뛰어노는 거. 그렇죠. 신체 운동 지능을 쓰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뭔가 조금 더 끌리는 것이 흥미라고 볼 수 있겠군요, 선생님. 그럼요. 아, 이런 얘기만 해도 정말 재밌는데 오늘 선생님. 이것도 해야 돼. 와우. 선생님 준비한 필살기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고지영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마스터인데 그 중에 또 타로 카드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타로를 우리가 해볼 거예요. 타로 예. 기대되시죠? 타로. 타로. 예, 네, 타로를 근데 준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왜죠? 그러니까 타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미래가 궁금해 그런 어떤 도구로 쓰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는 안 쓸 거고요. 근데 타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서 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제 흥미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도구로 쓰려고 어떤 재밌는 도구로 쓰려고 제가 가져온 거지. 네. 또 뭐 점을 친다, 떨어져요, 남자친구가 생겨요, 뭐 이런 거는 절대 그런 용어를 안 쓴다. 뭐 연애운, 궁합운, 네. 뭐 성공운, 재물운 이런 게 아니라 아, 오늘은 우리가 진로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진로랑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시죠? 중요하죠. 아, 중요하다는 거군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제가 말한 것처럼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타로 밀크티를 먹고 싶어요. 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조금은 내가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네. 직업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 타로 카드는 네, 멋있는 도구로는 쓰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네, 하려고 했는데 뽑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패스. 이거는 점치는 게 되니까 네. 이건 패스하고 여기서부터 골라볼까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카드가 4장이 있는데 위에 있는 번호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선생님? 네. 자, 그럼 선생님 준비된 카드를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선생님들이 숫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네, 숫자를 알려드릴 건데 이제 카메라에 비칩니다. 자, 알려드릴 이렇게. 거고요. 네. 자, 여러분 네 가지 타로 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메모장도 괜찮고 아니면 저기 뭡니까? 우리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번호 남겨주세요. 적어주시고 이걸 나중에 쌓아가야죠, 선생님. 풀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이 안 나가나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가죠? 예.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네. 있는데 숫자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카드를 여러분들 잘 보면 여기 로마자가 쓰여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처음 거는 3번이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4번, 세 번째 1번, 네 번째가 2번이에요. 네. 보이는 로마자 중에 여러분들이, 요런 포즈, 요런 자세, 요런 그림이 재밌어 보인다. 재밌을 것 같은 것이라는 기준으로 요 번호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지금 1, 2, 3, 4 네. 채팅창에 한번 써볼래요? 네. 아, 그리고 채팅창도 치는 건데 여러분 메모장에다가 아까 쓴 것처럼 타로 땡땡 적어둠. 타로 땡땡 나는 몇 번 적었다 라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잼보드에다가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네 가지 카로 카드 중에 결국에 한 장만 고르면 되고요. 네. 고르는 기준은 가장 재밌을 것 카드, 재밌을 것 같은 카드 하나 골라보세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 이 카드가 1번입니다. 1번. 그죠? 네. 화면은 세 번째지만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1번이면 1번 이거 적으세요. 자, 다음 2번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2번. 여러분 이게 2번. 이게 1번. 자, 카메라 보세요. 1번. 이게 2번이에요. 자, 그리고 3번. 네, 3번. 3번. 네. 자, 그리고 이게 4번입니다. 4번. 자, 다시 한번 쭉 갈게요. 재미있는 카드 하나 고르세요, 여러분들. 아, 잼보드 메모장에 적어주시고 채팅창도 올리시면 좋습니다. 1번, 2번, 2번이 맞네요. 3번, 3번, 이게 4번, 4번. 네.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메모장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잼보드 이용해서 수업하고 있죠? 네. 자, 몇 번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네. 오늘 우리가 진로 수업 중에 이제 특강인데 이게 흥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보니까 네. 주제를 재미있을 것 같은 카드로 잡아주셨는데 네, 네.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1번 선택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재미라는 주제 때문에 1번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1번의 자세가 4명 중에 가장 그 눈에 띄죠. 일어나서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한 손은 땅을 향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1번이 왜 재밌을까? 실은 여러분들의 이유가 이제 더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 이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또 2번을 보면 2번 아까 어떤 여학생인가요? 기둥 두 개가 재밌어요,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2번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색깔 톤이 푸른색이면서 그 흑가백의 기둥이 있고 이분은 지금 여 사제인데 앉아 있으면서 손에는 토라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토라가 뭐예요? 성경. 예, 성경을 토라. 갖고 있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건 우제가 2번인데 기둥이 두 개여서 선택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우제는 기둥이 세 개면 선택 안 하나요? 이런 궁금함이 확 들었어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있죠. 있구나. 흑과백이라고 하는. 흑과백이란 기둥의 예, 의미. 예, 있어요. 와. 네. 그 다음에 3번은, 3번도 이제 그 색깔 톤이 노란색
이어서 지금 1, 3번의 톤이 비슷하네요. 노란색이면서 예, 그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네. 앉아 있으면서 여성분이 그래서 여왕 카드가 3번이에요. 이 이름을 제가 살짝 가렸거든요. 네. 이름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가린 채로 지금 가져왔어요. 네. 그다음에 4번이 이제 황제. 황제다. 예, 황제이고 네. 표정이나 색깔 톤 주황색 표정. 좀 불안해하는 표정, 그러나 굳건한 저 그 바위로 되어 있는 왕자를 지키고자 하는 황제인데 실은 이 보여지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재미있게 뽑았을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네. 붙여놨어요. 네. 1번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풀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재미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풀이가 될까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한 친구들은 많은 어떤 재능들을 좀 가지는 것을 선호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네. 그래서, 능숙한 어떤 능력들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아, 1번은 네. 능숙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많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어떤 관심. 선생님 아까 어떤 사회적 인정? 인정받고 네. 싶고. 네. 그래서 돋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핵인싸가 되고 싶은 인싸가 네, 예, 되고 싶은 그래서 아마 프리랜서나 좀 그 CEO 전문가 이런 어떤 관심들이 흥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살짝 유추해 볼 수 있고 크리에이터랑 연예인도 포함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라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지적이면서 탐구하는 네. 깊이가 있는 네, 신비의 푸른색 네. 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네. 그러니까 색깔이 주는 이미지하고도 살짝 유사해요. 그래서 좀 직관을 쓰시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라든지 네. 이치, 원리, 근원에 대한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예, 여사제. 그래서 이분들은 심리적인 어떤 심리 상담가를 아마 선호하든지 그다음에 어떤 근원이나 이치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는 네. 네, 이런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좀 선호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교수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 표현하는 작가도 작가, 될 수 있고. 작가, 예. 심리의 어떤 이런 표현들을 아마 잘하실 거예요. 저런. 표현을 글로서 잘하고 네. 탐구하시는 분들 네. 내재적인 성향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내향이면서 깊이. 아, 내향이지만 깊이가 있는 분들. 예, 예. 아,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확실히 좀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자, 여러분 3번 선택한 학생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3번 볼까요? 그 아주 편안해 보이고 네. 여왕이라는 카드인데 여왕 예 그래서 강한 어떤 모성애를 발휘하는 그래서 이 여왕이 이 많은 농작물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누군가를 키워내는 것 본인의 어떤 그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 네. 그래서 아마 뭐 유치원 원장님, 네네. 내지는 여사장, 여사장, 내지는 또 저 보여지는 저런 화려함이 패션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 네, 그렇게도 살짝 좀 운영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좀 성별이 달라서 그러지, 우리 네. 3번도 CEO가 되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이 타로 카드에 놓치는 게 없네요. 여기 밑에 이게 다 농작물이었군요. 네. 뒤에도 이게 나무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키우는 사람. 키워내는, 네. 아, 키우려고 그러면 또 감각이 있어야죠. 키워야, 네. 예쁘게 키워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도록.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반에서는 4번이 한 두세 명 정도가 꽤 있네요. 3명, 4명. 4번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 4번 풀이 들어볼까요? 네. 4번은 보여지듯이 어떤 강한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강한 신념. 네. 그래서 내가 이 굳건히 이 왕자를 지켜내겠어. 이 위치를 지켜내겠어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 네. 이런 어떤 힘 이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저 주황색이 살짝 정열의 주황색이기도 하고 열정의 주황색이기도 하지만 네. 약간 이게 과할 때 좀
좀 욕심이 좀 가할 수도 있으나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 컨트롤 할수 있어요. 아, 욕심을 좋은 쪽으로 사용을 네,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4번이 저그 굳건한 것 때문에 네. 건축이나 아니면 해외의 어떤 무역이나 CEO나 경영이나 네.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내재된 성향이 또 너무 열정이긴 하지만 그게 강해지면은 또 이렇게 과유불급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돌려야지만 그렇죠. 또 좋은 경영가 CEO가 될수 있겠군요. 네. 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선생님, 타로 재밌는데요? 다행이다. 네. 예, 다음 시간에도 모든 시작을 타로로 시작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진로 성격인데, 그때도 타로 하나 준비해 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타로 원하세요? 원하시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타로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볼까요, 우리? 원해야 될 텐데요. 지원, 이응이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열정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타로까지 해서 준비된 진로 특강의 오늘 주제가 우리 흥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 1교시를 마쳐보고요. 우리 10분 꽉 채우진 않고 원격이니까 7분 정도만 쉬었다가, 지금 이제 53분에 4분 넘어갔는데요. 5시에 이어서 2교시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일을 고생하셨고요. 2교시부터는 여러분 젠보드를 더 원활하게, 더 많이 사용할 거니까 젠보드 꼭 링크 들어가는 거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 지금 이 채팅창에다가 링크 다시 한번 띄워 놓을 테니까 접속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다시 만나서, 이번에 1교시 때는 홀랜드 유형에 대해서 흥미롭게 더욱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금 이따 만나요. 꼭 와야 잠깐만요. 돼요. 네, 잠깐만요.
네, 우리 서초구에서 선발된 멋쟁이 친구 2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참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게요. 2교시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홀랜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네. 나눠보면서 오늘 진로특강 흥미에 대해서 좀더 흥미롭게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덩. 풍덩풍덩 빠져볼 거예요. 네, 여러분 잼보드도 준비해 주시고요. 아, 또 쉬는 시간에도 채팅을 남겨줬는데 진로 수업 오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우리 지민이의 얘기와 홀랜드 유형 학교에서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은 오늘 여기에 1, 2, 3학년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를 또 1학년 후배들보다 2년 더 다녔기 때문에 진로 수업에 대한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되나? 직업과 진로 교과목을 들은 적이 있다. 있나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를 지금 다니면서 홀랜드 해봤어요? 다중지능 해봤어요? 다중지능 홀랜드 MBTI 해봤어요? 오, 했을 거예요. 꽤나 둘다 해봤고 홀랜드도 해봤고 오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홀랜드에 대해서 뭐 물론 자기의 성향을 알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들이 또 준비한 내용은 앞서서 우리 타로처럼 뭔가 좀 새롭고 또 선생님들이 바뀌었으니까 더 재밌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홀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홀랜드 유형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제가 거예요? 홀랜드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못 들었을 텐데. 그존 홀랜드라고 하는 그 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그 군대에서요? 군에서 이제 징집병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를 포병에 보내면 잘하는데 또 누군가를 보내면 엄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직업과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나와서 제대 이후에도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진로 성격, 진로 흥미 뭐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본인이 이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그 네. 나눈 유형이 이제 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에 근거해서 오늘날 진로 상담의 유일한 이론이 홀랜드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게 네. 홀랜드는 애초에 연구가 사람과 직업을 두 가지 대상만을 보면서 6가지 유형으로 확 나눠버렸기 때문에 가장 진로를 찾아가는데 강력한 이론이죠. 강력한 이론이 이유는 사람과 직업을 동시에, 연관시켰기 동시에 했기 예.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이론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직업 이론 홀랜드 유형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라는 이유가 완벽까지는 아니고 시도를 직업과 시도를 사람을 동시에 6개의 코드로 나눠버린 네. 처음 시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홀랜드 6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또 트렌드가 알쓸 신작, 또 TMI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홀랜드를 하는 데 있어서 존 홀랜드라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에서 군에서 징집병을 이렇게 보내는 데 썼다. 그런 내용을 참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나, 진짜? 재밌죠, 선생님. 그러니까 포병 일을 못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어떤 유형인지 알고 보냈으면 거기에 적응 잘하고 잘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오늘도 여기 왔으니까 저희 여기서 재밌게 할수 있게 잘 이끌어 주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제 유형을 나눠보기 위해서 이제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잼보드에, 요거, 우리 잼보드에 이제 메모 좀 같이 좀 해주세요. 해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메모장을 먼저 1차적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타로나 앞쪽에 우리 네 가지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잼보드랑 좀 친해지기 위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좀 했던 거고, 메모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켠에 두시고 이건 또 옆에 공간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지금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옆에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A, B, C, D 있죠? 이 표에다가 결과물을 옮겨서 적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알파벳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잼보드 메모판에 아까 했던 것들은 지우지 마시고 네네. 기록으로 계속 남아서 이게 좋은 정보가 되니까 맞아요. 지우지 말고 한 맞아요. 켠에 같이 줬으면 또 좋겠어요. 썼으면 좋겠다 이 맞아요. 얘기도 드리고요. 네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업과 진로 아니면 선호도 검사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본인의 홀랜드 코드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코드 아는 친구 아무거나 하나 내 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한 자리라도 기억나는 친구 아무거나 막 찍어보실래요? 나는 이런 유형으로 나왔었어요 라고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영어 알파벳인데 네. 이런 유형이었다라고 R, I, A, S, E, C 이 여섯 개 중에 이제 리아셋이라고 하죠. 예. 네. 기억나는 친구 오, 아이라고 지민이는 아이, 예, 예. 이가 나왔다고 하던데 와우 네. 지민님 흔치 않은 유형인데 네. 귀한 유형이거든요. 우재님도 탐구형 예, 탐구진치 네. 은수님도 탐구형 와우 탐구형이 많네. 지금 탐구형만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유형은 보니까 기억을 못하나? 나에 대해서 탐구를 했던 게 기억이 잘 남아있나 봐요. 아, 그런가? 그럴 수 있죠. 여기 또 있네. 기업형도 있었다고. 그러면 우재님은 IE로 나왔겠네요. 아까 위에 I 나왔어요. 지금 기업형이에요. 그럼 IE인데. 와우. 아, 은주님은 학생이? 탐구형이 소심하다고? 전혀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예, 의미가 깊은 탐구형이죠.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이런 결과 나왔을 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데 여기 왜 내향적으로 나오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은주님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으면 저렇게 웃으면서 쓸 수 있었을까?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MBTI는요. 네. 그 살다 보면 사람이 MBTI 네.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홀랜드 유형도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죠. 반드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큰 어떤 그 경험 사건을 겪고 나서 한 번씩은 다시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한번 해보고 고등학생 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도 이 사람이 어떤 그 궤적을 걸어왔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도 좋다. 중간 점검으로 주어진 환경이 바뀌었다면은 내가 그 생활하던 것도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는지 아니면 환경에 어떤 그 걸림돌로 그 발휘가 됐는지까지도 실은 엿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적응했다 봐야 되나요? 선생님이 이제 많이 좀 살아봤는데요. 네. 세상에 살아보니 네. 안 좋은 건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 조심스럽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네. 좀 과감하게 네. 좀 하나 선택하면서 가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친구들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코드를 다 잊어버리시고요. 네. 잊어버리시고 리셋하고 예, 보여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멋진 건물을 짓는 걸 더 선호하겠어 둘 중에 하나 선택 자, 해서 메모판에 그렇습니다. 예, 알파벳으로 쓰시면 될 것 젠보드 메모장에 S와 A 중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여러분 네. S, A 적으시면 되고 나는 A보다는 S 손님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 좋다 그러면 S를 네. 적으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자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S 또는 A 하나씩 지금 선택했나요? 네. 뭐라고 했는지 혹시 채팅창에 여러분 아니 네 피자 그림도 학교에서 가지고 했다고 이 그림도 네. 강의안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적어줬네 우리 은수준 A 쭉쭉쭉 와 메모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와우. 네 지금 아주 결과물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선생님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지? 뭐요? 여러분들 A가 아니다 선생님 잘못 썼어요 R이에요 R. 여러분 이런. 여러분 미안합니다 A라고 네. 적은 학생은요 R로 바꿔주세요 R로 이런 네 이거 수정되죠 지금 바로 해버리죠 네 바로 해버릴게요 네 R 아이고 R 네. 대문자 R 잠깐만 R 치기가 쉽지 않다 네. 이제 R 넣기가 쉽지 않아요 자 됐네요 네. 네, SR입니다 여러분 SA가 아니라 네, 네 맞아요 리아셋이니까 네. 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만 선택했죠 자 두 번째 네, 질문으로 넘어가볼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I와 E가 나왔네요 네. 선생님 나는 코로나 백신 연구를 하겠어 나는 연구실에서 이런 거 너무 따분해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내는 눈에 보이는 성취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내는 걸 하겠어 네, 둘 중에 I 또는 E 근데 아까 우리 우재님 내가 기억에 I, E였는데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해지네
자, 여러분, I는 코로나 백신 연구를 개발한다. E는 경영을 개발한다. 잘하여 수익을 낸다.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지금 젠보드 메모장에 그 재료 축적해가는 과정입니다. 계속 적어주세요. 앞서서는 우리 저기 S와 R 중에 하나 선택하셨어야 되고요. 여기선 I와 E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겹치겠죠. 뭐가 네. 딱딱딱 나오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 우리 승우가 컴퓨터가 느려져서 젠보드 사용 못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승우는요. 저기 공책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A4용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내용 잘 적어줬다가 우리 그 진로특강 공책으로 페이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 수업 때 그거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아, 네. 네네. 여러분 혹시나 PC로 하기 어려우면 선생님 방송 모습 잘 보고 수업 따라오면서 공책에다가 수기로 볼펜으로 그냥 연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잘 우리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I나 E 선택을 했으면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엔 A와 C가 있네요, 선생님. 네.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겠어. 내지는 아니야. 어지러워지는 서류 정리하는 게 난 더 좋아.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작품을 만들겠다. 서류를 정리하겠다. 네. 자, A와 C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또 선택을 해서 역시나 메모 젠보드 메모판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록도 남기시고요. 네. 예, 시간이 되면 채팅창에도 좀 써주시면 좋아요. 좋죠. 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맞아요. 예. 항상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따라오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또 리액션을 볼 수 있으니까 네. A 미술 작업을 한다. C 서류들을 정리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적어준 거 보니까 젠보드에 적고 넘어왔기 때문에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네. 다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파벳 세 개를 아마 선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개가 나란히 총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한 거죠? 네. 선택을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 동기는 S이에요. 순위를 줄 수 있을까요? 아, 순위? 1위. 혹시 1위를 준다면? 1위를 하나 선택을 해본다면 이 1위가 알파벳 순서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 아니 상관없어요. 그건 없고 네. 아. 그냥 세 개 중에 또 하나만 해야 한다면 네. 세 개 중에 또 하나만 해야 한다면 그때는 나는 뭘 선택하겠어? 예, 친구들 올라오네요. 현우님은 I, 지민님도 I, 네. 지원님은 E 네, 올라오네요. 네. 지원이, 은수, I 서초구 학생들 진짜 똑똑하네요. 네네.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잘 따라오네요. 여섯 개 중에 네, 세 개를 골랐고 세 개 중에 또 1위를 한번 골라달라. 네,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네. 탐구형 아이 친구들만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거. 채팅창에. 이게 또 무슨 특징일까. 그러니까요. 그 리아색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E나 S가 이런 채팅창에 자기를 표현하는 게 거침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진취형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진취하고 가장 거리가 먼 탐구형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탐구일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좀 들어와요. 이건 네. 선생님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네. 오늘이 오프라인 수업이었고 뭐 강당에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면 그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S랑 E형이 네, 나왔을 때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PC에서 하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탐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비대면이고 하니까 아이 친구들이 또 두각을 발휘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통의 그러니까 모여 있는 공개적인 어떤 장이 아닌 나만의 PC하고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탐구형이 더 성실하게 책임감 있다. 있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와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 가지를 선택해 줬고 그 중에 1위를 선택했군요. 네. 또 1위도 하나 밑에 적어 주면 좋겠네요. 네. 1위 뭐 I E 이렇게 메모 고 난에 네. 적어두시면 일단 나중에 할 거라 한번 맞춰보면 네. 예, 여전히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 아니면 각양각색으로 나오는지 이런 네. 특징도 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 결과가 나온 건가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마지막 우리 바람개비의 첫 번째 날개가 될 네. 이제 표식에서 들어가는 게 선생님 저희 화면에는 지금 뭐 이름 학번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표를 네. 준비했는데 네. 이 표가 그대로 여러분 젠보드 오른쪽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표에는 선생님 요거 봐주시면 되는데 네. 흥미적성이 A, 자기평가가 B, B 네. 그리고 성격이 C, 대표 직업이 D가 B.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자기평가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고. 네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 준비해 주신 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표를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네. 네, 이제 풀어볼까요? 네. A에 지금, 적을 거. 네, A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야 되는데 흥미 특성이라고 해서 여섯 개가 이렇게 요 마우스도 학생들한테 나가죠. 네. 정이다. 지금 네, 네. 이 여섯 개,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흥미 특성 여섯 개 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가장 나의 흥미에 유사해라고 생각하는 거 꼭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 이렇게 하나를. 아이고,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셔서 그거를 네. 여기 A인 안에 적으시면 돼요. 여기. 네, 그러면 제목도 A인 안에. 흥미적성 A 부분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네. 1번부터 6번 중에 적어주면 되는데. 네. 적고 나서 숫자를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내용을. 내용을. 아,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적죠. 타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그게 4번이거든요. 우리 네. 나중에 선생님 리아스의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네. 이거 숫자를 RIASEC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 쓰고 또 옆에다가 옆에다가 우리 R 쓰기로 했으니까. 아, 그럴까요? 네, 숫자로 써도 되나요? 좀 네. 헷갈리지 않을까요? 아, 그죠? 아, 숫자로? 예. 그러면 바꿔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잠깐만 채팅창 작게만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남겨야 되니까 R, 네. R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2번은 뭘까요? R, I, I 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네. 세 번째는 A, A 그리고 이거는 B, S, 아, 네. Set 조직의 목적과 예 기업형 이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우리 지원이 창렬 선생님 지금 보고 있는데 와우. 자, 여러분 흥미 특성 흥미 적성이죠. 우리 A 칸에다가 여섯 가지의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센텐스 이 문장을 하나를 적어 주시고요. 그 옆에 내가 만약에 분명하고 체계적인 거 도구를 조작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를 적었으면 옆에다가 R이라고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까지. 알파벳까지 주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문장 다 적고 나서 가로 열고 R 가로 닫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칸이 이제 자기평가고 B에다가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 네.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가 풀어보자는 네, 거죠. 네, 네. 여러분 칸은 자기평가로 되어 있는데 B입니다. 맞아요. B. 네. B에다가 능력을 적을 거예요. 네. 자, 이 여섯 가지 중에 능력 하나 골라서 적으면 되나요? 네. 내가 네. 가장 자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여러분들 B인 안에 옮겨 적으시면 돼요.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이 리아색 R I A S E C 중에 뭐예요?라고 그 알파벳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손재능 및 기계적 소질이 있다. R 학술적 재능이 있다. 있다. I 지적인 재능이 있다. 있다. A 대인 관계적 소질이 있다. S 설득력 및 영업 능력이 있다. E 비즈니스 실무 능력이 있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능력. 같으면 뭐가 저는요, 저 2로 해요, 선생님? 네. 제가 지금 S를 하고 싶은데, 2를 지금 설득하시는데요? 그게 다요. 아, 저는 좀 네. 설득 당했어요. 네.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2 네. 가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네, 적어주시고요. 옆에다가 역시나 우리 A 때 적었던 알파벳처럼 지금 두 번째 항목에다가도 알파벳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성격이죠, 선생님. 네. 성격은 C인데요. 네. 자,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다. R. 예,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이다. I.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A. 동정심, 참을성이 있다. S. 대담하고 사교적이다. 2. 현실적이고 성실하다. C. 네. 자, 텍스트 적어주시고요. 알파벳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격은 6가지 중에 네.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선생님은 저를 잠깐 봤는데 오늘 2시간째 봤는데 네. 저는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아, 선생님은요. 네.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힌트를 너무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R 빼고 다섯 개 중에 생각해볼게요. 그럼요. 그 신중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네. 선생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네. 안 좋은 것은 없더라. 네. 그래서 저는 A이시지 않을까. A. 경험에 대한 대방적인 성격. 네.
50이 넘으면 다 A로 가요. 아, 진짜요? 아니요, 아, 그거 아니고. 성격이 된다. 아, 네. 이것도 그럴 듯한데,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현재를 쭉 하지 않고. 아, 상관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코드를 다 잊어버리고, 이 여섯 개 중에 그냥 새롭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예, 또 새로운 접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님은 없어요? 없어? 어, 이 중에 없을 수 있나요? 아. 그러면 내가 가장 비슷한 걸로 가면 어떨까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 지금, 이렇게 보더라. 예, 예. 두 개씩 있으니까요. 하나만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적이진 않아도 지적인 성격이면 아닌 거죠. 네. 네. 근데 지적인 거에 아마 친구들이 많이 걸려 할 거예요. 그냥 좀 이모저모 따져보는 걸 좀 잘하는 편이야.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석적 이 단어도 좀 불편하죠. 하나가 맞으면 하나 맞는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문장은 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알파벳 넘어가면 됩니다. 알파벳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대표직 저기 뭡니까? 우리 그 젠보드에는 바로 넘어갔어요. 성격 밑에 네. 원래 이게 있는데 하기 싫은 것 있네요. 네네. 이거는 표에 적진 않겠지만 네. 한번 짚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색깔도 살짝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여섯 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는 나는 별로 반갑지 않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여겨지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왜 내가 그것을 안 좋아할까.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많은 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1위가 아까 I인 친구들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2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 본인이 1위가 S4형인 친구들은 가장 하기 싫은 게 R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홀랜드 6개가 두 개들이 완전히 정반대 성격들이에요. 정반대 흥미들이에요. 반대에 있기 때문에. 네네. 연계성이 있어서 한 네. 번쯤 짚고 가면 좋겠군요. 네. 선생님, 근데 반대에 있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네, 않고, 네. 근데 내가 반대에 있다는 것은, 뭐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아니야. 이 정도만. 가능성이 높다. 예. 동일한 거에서 1위와 6위가 나오는 건 가능성은, 빈도는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네. 낮은 빈도여서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건 절대 아니다. 그냥 드물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4번 하기 싫은 것은 네. 지금 표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옆에 네. 메모장에다가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충실히 잘하고.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페이지 펴고 있어서 그렇죠? 네. 다섯 번째, 이제 대표 직업입니다. 네. 자, 대표 직업 여러분, 이 중에 하나 골라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근데 직업은 네. 만약에 이 중에 있으면 그 직업을 적고 알파벳 띄우면 되겠지만 네. 없어도 그냥 대표 직업 하나 적어도 네. 괜찮죠? 네. 여기 없어도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 대표 희망하는 직업 쓰셔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D에다가 대표 직업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비슷한 직업 적어보셔도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진로 수업이라서 여러분 꿈을 찾아가는 거라 만약에 내가 꿈이 없었다. 잘 원하는 게 없었다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해봤거나 나 이거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오늘 그걸 골라보세요. 적어보세요. 과감하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신 선생님 같은 직업을 하고 싶다. 네. 선생님은 직업을 뭐라고 하는 저는 거죠? 방송 진행자죠. 와우, 네, 방송인? 네, 진행자. 와우, 부럽다. 그쵸. 네. 저는, 뭐 잠깐 얘기하지만은 그 MBC에서 방송 하나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쇼 챔피언 퇴근길이라고 네, 아이돌 가수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돌 가수들 많이 보셨겠네? 많이 만났죠. 얼마 전 여자친구 만나고 에릭남 씨도 만났어요. 에릭남 씨랑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네. 에릭남 씨가 MBTI가 네. ENFP가 나오셨대요. 근데 원래 외국에서 ENFP. 오래 자라셨잖아요. 에릭남 씨.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연예인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서 좀 예,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INFP 바뀌셨대요. 앞에 2가 내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이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때 예전에 ENFP가 나오셨을 때 당시에도 반반인데 아 방탄은 못 봤고요. 저기 투모 방탄 동생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봤어요.
투바투 되게 엄청 인기예요, 선생님. 선생님? 투바투. 예. 네. 투바투가 왔을 때 우리 방송 최고 시청률 찍었고 그때 이제 투바투 나왔을 때 그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얼굴 보고 살 빠진 방시혁 닮았다고.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보고 살 빠진 방시혁 PD님 닮았다고. 닮았으면 3, 안 닮았으면 4. 네, 그 3점을 네. 찍겠다. 네. 그 여러분, 저기 쇼챔 퇴근길, 저 투바투 치면요. 안 닮았다. 그 저기 뭡니까? 투바투가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동물, 요즘 TMI인데, 동물 이모티콘 모자, 이모지라고 해서 이모티콘이 있어요. 뭐 유니콘, 여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제가 풍선 아트를 할 줄 알아요. 그걸 다 만들어줘가지고 머리에 다 씌워줬는데 네. 그게 트위터에 그날 대박났습니다. 조회수 폭발했었어요, 제가. 선생님, 저는 고래 모자 하나 쓰고 싶어요. 고래요? 네. 그러면 고래 나중에, 안 될까요? 네. 고래고래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저는 이제 방송 진행자로 와, 하고 부럽다. 싶고, 예, 또 열심히 더 해야죠. 네, 네. 예, 여기 없는 직업이지만 저는 적어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입니다. 직업 상담사니까 선생님 네. 여기 어디 S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담가. 아, 상담가니까 네. 선생님 직업 상담가 우리 고지영 강사님처럼 네. 직업 상담사를 하고 싶다, 꿈꾼다 하면. 아, 직업 상담가 적고 S라고 가르쳐 주시면 네, 되겠네요. 되고. 선생님은 방송 진행자는 저는 A 진행자 아닐까요? A. 아하, 배우. 오케이. 네. 이쪽이 좀 가까울 수도 아마 있고. 아마 보여지는 직업이고. 아니면 무대? 이렇게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좀 더 이렇게 방점을 찍는다면 진취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또 해보고 풀이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잠깐, 되는데 질문 들어왔어요. 네. 우재님이 아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저쪽 짜는 손으로 정밀하게 하는 것이 그 초점을 맞춘 다음에 현실형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저쪽 관습형에서 C일 수도 있어요. C 알 아닐까요, 선생님? 아, 성실해야 그러니까, 되기도 하니까, 네, 구체적으로. 오, 맞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 이 여섯 개가요, 실은 R하고 C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만나네요. 육각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 내가 갖고 왔나? 네. 맨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풀어주실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애들끼리 많이 비슷하고요. 네. 이게 육각형이 되면 대각선에 있는 애들끼리는 완전히 안 친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그래머가 R 아니면 옆에 있는 애들이 C나 I죠.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R, I, C 여기에 다 걸려요.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그러면 말씀 주셨으니까 육각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붙여서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통계학자 I 맞나요? 조금만 통계학자 하고. 탐구일 수도 있고요. 정리나 기록이라면 C일 수도 있고요. 아, 근데 탐구 그 통계라고 하는 건 정보를 가공해내는 거잖아요. 네. 뭔가를 창조해내고 예 그러면 관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냥 관찰에. 단지 정리라고 하면 관습에 가깝고요. 네. 그걸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예 탐구에 좀 더 가깝고 지금 가깝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오른쪽 여러분 왼쪽 상단에 PPT 화면 보이시죠? 현실형이 R인데 우리 R 옆에 C랑 I가 가까운 거죠. 네,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그럼 지금 이제 결과 나온 걸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풀이는 지금 현실형부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네네 가볼까요? 네네 네, 현실형은 그 현실형의 저 대각에 S가 있잖아요. S 그래서 S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요. 현실형은 도구나 기계를 더 선호해요. 네, 그래서 현실형은 분명하고 정확한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건 사람과 기계 중에 기계가 훨씬 더 분명하죠.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사람은 그 안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네. 기계는 분명히 그 형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형은 그래서 장치를 조작한다거나 네. 기계적 소질이 있고 그 대신 기계랑 혼자 묵묵하게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사람들과 여럿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해요. 네. 네. 그런 모습이 좀 겸손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독단적이고 고집도 세다. 고집, 예, 융통성이나 이런 기계와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기계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아.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신중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보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 것을 조금 싫어할 수 있다. 네, 현실형이 이제 알파벳 줄임말로 이제 R인데 아, 네. 리얼리스틱이 됐네요. 네. 어, 이거 풀이하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그 아까 우리 그 여섯 가지 알파벳 중에 탑3를 뽑았고 네. 탑3 중에 가장 으뜸인 거 하나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으뜸이 한 가지를 풀면 되는 거죠? 아,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아까 1위로 뽑았던 여섯 가지 알파벳 중에 하나 그거 지금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네. 가보죠. 이번에는 탐구형입니다, 선생님. 네네. 탐구형은 말 그대로 이것도 R 옆에 있기 때문에 혼자 묵묵하게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근원으로 연구하는 걸 선호하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 수익을 내거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인 강의 능력보다 학습적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혼자 독립적으로 묵묵하게 내성적인 사람이야. 네. 그래서 뭐 이치, 현상 이런 것들을 탐구를 선호해서 학구적 능력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네. 조금 어려운 건 탐구형의 대각이 2잖아요. 2는 아. 기업형이거든요. 근데 네. 그 기업형이 가장 멀다는 얘기가 설득이나 영업이 가장 힘들어한다. 설득 영업이 2거든요. 아까 진치.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I랑 친한 건 RA인 것처럼 네네. 완전 대각선에 있는 게 2니까 네. 기업형이랑은 반대다. 완전히 반대다. 네. 그렇게 풀이할 네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I가 1위로 나왔을 때 2가 그러면 6위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6위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지만 2가 아이가 1위인 사람에게 2가 2위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우와, 그렇다고 신기하다. 해서 그 사람이 네. 이상하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네.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어떤 평가는 내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아까 아이 2예요, 2 아이예요 라고 친구들이 많이 써줬거든요. 네, 네. 예. 이렇게 대각이 흔치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 어떤 하나로 구체화되기 전에 다양한 어떤 가능성으로 꿈틀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서 선생님. 오히려 예, 긍정적이고 맞아요. 예, 더 궁금해지는 거죠. 야, 이 꿈틀거린다는 게 너무 멋진 표현이고 네.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I2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 부분이 후천적인 환경 때문에 변화가 돼서 2가 더 도드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10대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지원이가요. 그림으로는 1위가 2였는데 글로 한 것 중엔 2가 하나도 없다고. 이유 이럴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원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됐는데 이 차이가 뭘까는 나중에 개인 상담을 하거나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오늘 이제 또 수용명이 함께하는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풀어주면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또 하나하나 짚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네, 지원님에게 그래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네. 지원님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과 그림을 해석하는데 조금 다른 어떤 다양한 해석 툴을 가지고 있나 이런 궁금함이 좀 들어왔어요. 아, 네.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나. 네, 그러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인가 보다. 예. 그래서 역시나 하나의 툴로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여전히 다양한 툴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데 되게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 나중에 MI 같은 다중지능에 보면은 네. 자기 성찰 지능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이해 네. 지능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이해력이 또 네. 넓을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그럼 다음입니다. 네. 예술형 네. 아까 안 했구나. 예술형은 독창성과 개성 발휘를 아주 선호하고요. 네. 아까 그 포스트잇 쓸 때 여러 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을 쓰고 있는 친구들은 예술형인 가능성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자기의 숨어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것들을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드러낼 때도 남들과 다르게 드러내야지 이 사람에 대한 이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특별하게. 네. 그래서 대표적 키워드가 독창성과 개성 발휘고 또 예술형들은 응급 상황에 어떤 네. 그 순간 대처 능력도 대단히 좋고요. 오. 유연함, 뭐 적응력 이런 것도 아주 좋은데 네. 그러나 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은 네.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도 규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 무대중 속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기도 한다. 네. 선생님, 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얘기 듣는데 네, 뭔가 본인이었죠 지금 전곡을 찔리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예, 제 마음 속에 있는 폴더를 훔쳐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니. 아 예 그렇습니다. 예예. 네. 예. 네. 그래서 특히 그 부분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도 좀 힘듦을 네, 네. 느낄 수 있다. 그거 좀 어려워한다. 네, 그렇죠. 네. 확실히 강단이 있네요. 네. 강단. 네. 네 장단이 있네요. 네. 자 그럼 다음입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는 사회형입니다. 사회형 아까 알 현실형 할 때 현실형하고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네네. 네. 그 사람들과 공감이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기계나 뭔가 조작하는 것이 싫죠. 싫죠. 네. 그래서 막 기계가 고장났어 이러면 이제 얼어버리는 기계가 고장났어 프린터기가 고장났어 이러면 현실형들은 막 신나거든요. 내가 드디어 드러날 수 있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뭐가 생겼는데 이 사회형들은 그런 네. 상황에서 되게 이제 얼어버리고요. 얼어버리고. 그래서 사회형의 대표 직업들이 상담가, 교사, 성직자인 게 여전히 사람 간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예, 공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해서 예, 이해심 많고 사기해준 상담, 교육, 봉사 이런 거 많지만 싫은 건 그 단순 반복해야 되는 기계 기술적 활동을 좀 싫어한다. 네. 조직 안에 팀원은 네. 사회형이 들어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한두 명의 저기 뭐죠? 현실형도 필요하다. 아, 프린터기 고쳐야 되니까. 아 그렇죠. 현실형이 있어야 되니까 고칠 사람도 필요하니까 네, 그냥 다 사회형이면은 네. 그냥 둥글둥글둥글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자, 진치형입니다. 진치형은 그 아까 탐구형의 정반대인데요. 탐구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형이상학적 근원, 이치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면 네. 이 진치형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목적, 1등해야 돼, 뭐 500만 원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꾸려가고 으쌰으쌰 막 이렇게 이끌어 예, 네. 이끌어가고 막 네. 그래서 이 신 선생님이 네. 분위기를 확 장악하면서 끌어가는 것들 모습은 네. 진치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시, 지도, 설득 이런 것들이 설득. 눈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유형들이 진치형이고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 미아색 6개 중에 가장 바람직하게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치형이죠. 리더가 되라. 아, 리더가 되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목적을 향해서 네. 정확하게 빠르게 빨리 쟁취해라. 이게 이의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치형이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지원이가 네. 지원 학생이 굉장히 좀 공통점을 딱 발견했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A형과 E형의 회피 활동이 같대요. 아. 네, 트레이 박힌 일이나 규칙. 아까 풀어주시는데, 저도 그거거든요. 아까 예술형이. 예. 예, 보이지 않는 걸 계속 트레이 박힌 규칙을 하면은. 아, 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선생님한테 확 설득이 되는데요. 네. 예. 진치형은, 진치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오래 못한다. 오래 못한다. 네. 또 새로운 뭔가를 또 이뤄내기 위해서. 네. 자꾸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진치형에게 진득하게 해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네네. 읽어내고 따라와달라. 네. 아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되구나. 밭을 막 갈아서 갈릴 것 같아. 그 순간 확 식상해져요. 근데 네. 선생님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 여섯 가지 유형에 고루고루 참 뭉쳐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순위 3개까지 꼽아봤고요. 네. 3개가 아니어도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수면 아래
반드시 있다. 누구나 오, 다 있다. 아래 있다. 네. 도드라지지 않는 것 뿐이다. 빙산에 드러난 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꼽은 거고요. 보여진 거고. 예. 빙산 아래 90%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수면 아래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20년 진로 상담하면서 네. 깨달은 거예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특별히 여러분이 또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네. 많은 것을 꿈꾸고 네. 이런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마지막 여러분이 시 하나 네. 이제 관수평 남았죠. 네, 관수평 하고 이제 네, 네. 마무리 가볼게요. 관수평이 아까 그 예술형 정 반대여서 네. 관수평은 반드시 어떤 정해져 있는 원칙과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요. 매뉴얼. 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무엇을 그 이뤄나가는 것을 선호하지 네. 관수평에게 그 예술형처럼 맨땅의 헤딩처럼 뭔가를 만들어 봐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관수평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문제를 주더라도 관수평에게는 객관식으로 줘야 돼. 보기를 줘야 돼. 아, 선택해라? 네. 그러나 예술형에게는 주관식으로 물어야 돼. 너의 생각은 어때? 어때? 라고 물어야 예술형들은 무궁무진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답을 쓰는 걸 선호하지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하면 A들은 재미없어서 문제 안 풀어버려. 아. 심지어 문제 안 푼다. 와, 진짜 그렇겠다. 네, 네. 근데 저 관수평들은 주관식으로 물었다가는 반드시 저희들에게 질문해요. 보기 주세요. 아, 보기 주세요. 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신 건데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다 반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네, 점까지 네. 아, 관수평은 C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 마지막 젠보드 표에서 밑에 네. 희망하는 직업 D 하나 적어보고 진로 의미를 네. 아, 모아가지고 일을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네. 네, 다시 한번 표현을 띄워드리자면요. 여러분 젠보드 화면에 들어가 주시면은 대표 직업이 있는데 아까 이 저희 그러니까 홀랜드 유형 리아셋에서 없는 부분도 괜찮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대표 직업. 네, D 네. 밑에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A, B, C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문장으로 쭉 연결을 해보면 네. 지금 우리가 지원님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네, 저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네. 네, 저는 흥미특성 1에서 A를 좋아하고 네. 능력은 설득력 아까 얘기했었고 네. 성격은 저는 또 A예요. 네, 자, 그러면 네. 대표 직업은 아까 여기 또 A니까 저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대표 직업은 방송 진행자입니다. 네. 진행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그럼 너무 좋고요. 네, 네. 뭐 왜냐하면 그리고 A 가면서 아 때문에 변화와 다양성,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네, 평소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며 아하. 영업 능력도 있다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고 개방적인 성격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요. 유능한 네네. 방송 진행인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위에서 해서 A, B, C를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A, B, C 이어서 저는 방송 진행자입니다.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랑 위에 있는 능력,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목표 하나의 나만의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우면 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연결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있는 것을 쭉 연결을 해 보면 네.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도구를 조작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손재능 및 기계적 소질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것이 2로 들어와서 2로 그래서 희망하는 직업은 지금 2에 네.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도구를 조작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손재능 및 기계적 소질이 있으며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그냥 쭉 연결만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살을 붙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네. 붙여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민철님 걸로 한번 붙여볼까? 민철님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민철이 거 한번 해볼까요? 민철님 괜찮아요? 네. 아니면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페이지 하나를 좀 정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도 돼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먼저 만들어 보시겠어요? 저요? 네, 요걸로 우리 저걸로? 네, 물리학자가 네. 꿈입니다. 네, 관찰적, 상징적, 탐구 활동을 좋아하고 학술적 재능이 있으며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만 A, B, C만 네. 연결하셔도 돼요. 네, 성격인 저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너, 네. 그럼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아이 얘기하시면 네, 아이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의 메시지, 나의 꿈 메시지를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 민철이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민철이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했던 거 저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 저 김민철은 원칙과 계획에 따라 연칙과 계획에 따라 기록 정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동정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인 저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Q&A도 살짝 더 들어가면서 수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재 학생이 희망 직업과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했네요. 그 희망 직업은 무슨 유형이고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유형은 뭘로 나왔어요? 희망 직업과 유형이 다르다. 그 선생님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들끼리는 아주 유사해서 그 정도의 다른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대각에 있다면 프로그램이 네. 이게 다르지 않아요, 우재님. 탐구형이면서 프로그래머는 본인이 저 탐구의 영역을 어떤 근원이나 이치나 원리를 풀어가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을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래머를 희망할까, 선호할까를 그 내용, 해당하는 내용이 근원이나 이치나 원리를 가진 그런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I형 프로그래머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선생님 이게 아까 우리 지원이었나요? 누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달라요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네. 뭐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면 이걸 좋아합니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좋은 그런 여러분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거 진로 흥미 시간에 프로펠러 날개를 하나를 예쁘게 만들어놔야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저기 우리 적성 능력, 진로 성격,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결되면 결국에는 나는 정말 가까운 쪽에 도달하겠죠. 이런 사람이구나를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어서 네. 어떤 유형으로 하나 분명하게 나오는 것보다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중학생의 발달 단계상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영역, 호기심 많은 영역들이 막 생기는 상황이어서 네. 오히려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가능성이나 기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인이지 동일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조금 좁혀지고 있어서 네.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긴 있지만 그쵸. 네. 뭐 오늘 이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홀랜드랑 MBTI가 바뀐다라는 얘기도 나눠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여러분이 잘 띄워놓고 나중에 또 바뀌어가는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문을 띄워보는 그런 날이고요. 자, 첫 시간인데요. 암기 해올 수 있을까? 일을? 이거를 네 저장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스펠링 모아놓고 오늘 여러분들 젠보드 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사본 저장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또 이제 공유해서 아니면 지금 여러분 이 화면 캡처나 핸드폰으로 여러분 다 해놓은 거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저기 뭐야 그 여기 저기 PC에 있는 캡처 기능이나 아이 캡처 있잖아요. 그걸 하나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돼 있는 부분을 해서 내 거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프로펠러 그 쓰는 데 될 것 같고 오늘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아이 메시지로 해서 맨 밑에 그 나의 진로 흥미 일을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뭐또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은 혹여나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또 숙제가 돼버리면 부담이 좀 될까 봐제 생각에는 그렇죠. 예, 여러분께 또 숙제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 또한달 뒤에 수업이니까 네네. 오늘도 재밌는 수업으로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잘 저장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 그럼 요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예, 여러분 싹스리 인더 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예, 비 이효리 유재석 씨인데요. 이유를 붙여보자는 거죠. 네, 네, 유형을 여섯 가지 유형 플랜드 중에 유형, B는 어떤 유형일까요? B는 현실형일까요? 탐구형일까요? 예술형일까요? 사회형일까요? 진취형일까요? 가습형일까요? RIASEC 중에 B는 무슨 유형일 것 오, 같아요? 예술형, 사회형,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으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잘 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효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린다지. 린다지. 린다지는 RIASEC 중에 뭘것 같으세요? 어디에다 할까요? 하나 찍어주세요. S, 사회라고 있나 보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린다지에게는 진취형은 없나요? 진취형은 없나요? 네, 거의 자, 리더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유느님. 유드래곤은 RIASEC 중에 뭘까요? 오, 진취. 우리 그 EC. 와중에 ASEC도 많이 네, 얘기해주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이해본 거 하나 말씀해 네. 그러니까 주시죠. 제가 이세 명에 대해서 본 것들이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 있어서 저는 네. 이렇게 썼어요. 일단은 유재석은 사회형 분명히 눈에 띄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계속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저는 이제 사회형이라고 봤고, 네. 린다지는 제가 자주 이 프로그램을 못 봤지만 어쨌든 리더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막 그 반전시킨다든지, 역할 예, 있죠. 그런 역할들이 살짝 진취형 같다라고 저는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일단은 현실형이 몸을 잘 써요. 몸을 잘 예, 그래서 쓴다. 운동선수들이 다 현실형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세명 중에 가장 춤을 잘 춰서 그쵸.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저는 현실형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본 다른 어떤 사회형 예,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형, 진취형, 사회형으로 선생님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온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또 맞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기 맥락은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앞서서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뭐 텍스트로 한건 그림을 한 유형이랑 하나도 안 나왔다, 공통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좀 열려 있는 오늘 좀 열린 결말로 좀 끝나면서 여러분 오늘 이거 좀 결과물 남기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게 했고요. 벌써 네. 시간이 다 가버려서,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래. 죄송합니다. 오늘 한 꼭? 달 후에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성격이란 주제로 갖고 와야 오늘 되겠네. 네. 진짜 시간을 꾹꾹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바가 됐어요, 아, 오바가. 어떻게 시간 때우나, 막, 이 걱정을 하고 왔는데, 네. 후딱 가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채팅 많이 올려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젬보드를 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들한테 동기부여가 막된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수업이었고요. 여러분, 예, 오늘 이제 8월, 네, 마지막 주잖아요. 네. 이번에가 8월 마지막 주여서 오늘 특별한 수업이 준비됐는데, 우리 두 번째 시간은요, 진로 성격을 가지고, 오,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MBTI를 한번 또 풀어보는. 그리고 선생님, 타로 준비해 주신다고 했죠? 네, 또잘 뽑아와야죠. 네, 타로 MBTI 맞게도 재미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2회차 9월 29일 날 예정돼 있네요. 그때도 화요일, 입니다. 그때 찾아올 테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몸 건강하게, 밖에서 마스크도 잘 쓰고, 또 건강하게 식사도 잘 챙기고, 좋은 나날들 보내다가, 우리 9월 달, 가을에 만납시다. 네. 네, 우리 완연한 가을에 만나고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웠다면 채팅창에, 이응이응! 이응이응!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명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9월 29일 날 만나요. 빠용! 빠용? 빠용, 빠용, 빠용! 빠용, 빠용. 뭔가 아이스크림 이름 같았어요.